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원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는 것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없이 전문의를 뽑으면은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될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정도를 두고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현실화 방안을 조금씩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격이 여러분들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에 맞추어서 중증 질환자나 이런 부분들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서서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정책을 조급하게 1년 안에 2년 안에 2천명 2천명 이렇게 한 게 아니고 5년 10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의료 수가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좀 현실화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의 수가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무리수 없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수가 조정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대학병원은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경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병상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병상을 줄이라면 그럼 병상 줄이게 되면 그게 또 수백억 될 건데 그럼 그건 누가 또 보전해 주는 겁니까? 오늘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7월 7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은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세금 수입이 부족해가지고 91조 6천억 정도를 한국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거든요. 1분기만 하더라도 45조 원을 쓴 겁니다.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국립대학교 여러분들 적자난 건 어떻게 보전할 겁니까 앞으로? 지금 충남대나 세종 충남대 분원이 대부분 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한 병원마다 여러분들 천억대 2천억대 이런 적자가 날 건데 그건 어떻게 메꿀 겁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응? 2024년 1월 18일만 하더라도 117조까지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이 불어난 거거든요. 돈이 없어가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인도 마이너스 통장 쓰고 예 국가도 이런 마이너스 통장 쓰고 간당간당하게 이런 운영해 오는 겁니다. 오늘 이 국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 중심병원 경증 환자는 아니고 중증질환중심병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돈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서울대 병상 가운데 15%를 줄여가지고 중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해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경증 중증을 함께 다 다루어야 서울대 병원이 적자를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들은 수가를 올려줄 수 없는 지금 상황일 건데 많이 한꺼번에 수가를 먼저 조정해야 되는 건데 수가 등 보상에 따라서 병상을 조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우가 여러분들 너무나 거꾸로 된 거죠. 이 보시면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환자를 보고 그 외 환자는 권역 내 진료 협력 병원이 담당하게 돼야 되는데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고 수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죠. 서울대 병원이 현재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고민하는 부분은 병상 감축입니다. 서울대 병원 등 서울 지역 대형 병원인 빅5는 중환자실이나 특수 병상 제외 일반 병상을 일률적으로 15% 감축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무식한 정책인지. 서울대 병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0병상을 줄여야 되는데 병상 하나를 마련하는데 7억에서 8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200병상이면 1,400원이 소요되는데 이 돈은 이미 투자된 고정비용인데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축소하게 되면 이 고정비용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야기죠. 여기에 어린이병원과 상과병송 중증소아단기돌봄센터 병상도 지켜야 되고 지금으로선 병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충격을 완화하고 중증진료 수가 인상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병상을 줄일 만큼 보상받는 구조가 마련되는 게 최선이다.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일체 손을 대지 않고 병상부터 줄이라는 겁니다. 정권 바뀌면 다 원위치 할 건데 대책이 없네요. 정부는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인상 못합니다. 사람들이 악을 쓸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은 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병상 축소에 대한 보상 정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서 정할 텐데 중증 필수 의료 수가를 얼마나 인상할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돈이 어디 있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가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한 5년이나 10년 계획을 갖고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조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조금씩 해 나가자 이야기죠. 연 몇 프로 정도로. 그럼 예산이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그거 없이 병상부터 줄여라. 1,100억이 투자된 200병상을 줄여라. 누가 책임질 건데? 조경이 책임지냐? 박민수 책임지냐? 떠나면 그만인데. 서울대 병원은 공공의료 역할로 적자폭이 큽니다. 바라건대 1억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은 힘들다. 그러면 수가 어떻게 할 건데? 세금으로 떼울 거냐? 저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호천사님께서 지금도 징글징글합니다. 건보료가 너무 올라서 은퇴자에게 큰 돈입니다. 은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은퇴자들이 꼼짝할 수 없으면 돌았으면 건보료, 돌았으면 건보료니까. 건보료가 새는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거론한 것은 야, 이게 경제학자 입장에서 딱 이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딱 두 가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첫째, 야, 한국은 의료 수가 무진장 낮구나. 그럼 의사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여가지고 진료 횟수를 높였구나. 그래서 의료 수가 곱하기 진료 횟수가 높아지는 것만큼 병원이 운영이 돼 왔구나. 그런데 갑자기 의사 수를 만 명 늘린다? 와, 이러면은 진료 횟수는 그대로일 건데 의사 수가 늘어? 건강보험 지출이 폭발하겠구나. 폭증하겠구나. 이 사람들 정신이 있나?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딱 문제를 처음 볼 때. 전들 의료계를 뭐 들여다본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아니 의료 수가가 낮은 게 문제인데 의사 수를 늘려? 의사 수를 늘리면은 위에서 물을 확 부은 것처럼 낙수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필수 의료과에 사람이 간다. 아 이거 거짓말이잖아. 아니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놈들아. 이렇게 된 겁니다. 두 가지가 예 단박에 거짓말.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좀 다뤄야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의료계 의자도 모르는 에코노미스트가 야 이거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수량 의사들이 P가 낮으니까 Q를 높여가지고 진료 횟수를 높여가 운영이 돼 왔구나. 아니 그런데 이 상태대로 여러분들 그냥 Q를 늘죠. P가 낮은데 Q가 대폭 늘어? 이거는 건강보험이 견딜 수가 없겠구나.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거죠. 전문의 중심 체제 전환도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와 진로 지원 인력 PA로 대체하여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3배 이상 보지 않습니까? 전공의 1인에 비해 가지고 전문의를 3배를 그럼 전문의들이 이런 80시간 일한다고 봅시다. 전공의들이 그럼 전문의는 2명인데 지금 100시간 이상 넘어가니까 대개 3명 몫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에서 여러분들 80%의 인력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57%에서 80%를 보지만 초과 근무를 다 고려하게 되면은 현재 수련병원 대형 종합병원들은 80% 인력이 빠진 겁니다. 100시간에 120시간 가정을 하게 되면 80시간을 빠지니까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병원의 고정비용은 다 지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료 업무 보조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정비용이지 않습니까? 고정비용이 다 인건비는 거의 고정비용이니까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의사가 80% 빠져버린 겁니다. 의사가 80% 빠지고 다른 여러분들 간접 부문은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급한 겁니다. 얼굴로는 여러분들 그냥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폼 잡고 다니지만 속이 바짝바짝 여러분 탈 겁니다. 수조 수십조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동원합니까? 나라가 이런 95조 100조 정도 이런 마이너 통장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조금 선전하니까 내년은 조금 상황이 나아지겠죠. 전공의가 부담하든 전문의가 부담하든 서울대 병원의 진료량은 일정합니다. 진료량이 일정할 때 전공의 의존도를 50%에 30% 줄인다면 나머지 20%를 어떻게 채우냐가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50% 말씀하셨는데 80%가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그럼 뭐 80%를 누구를 채워야 됩니까?
전문의를 채우거나 지금 정부 방침에 따르게 되면 PA 간호사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인건비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최소 60%에서 80% 정도의 인력이 빠진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모든 대학병원에 외래 환자하고 수술 건수가 60%에서 80% 정도 줄어든 걸 뜻하는 거죠. 그럼 대학병원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60에서 80% 정도의 인력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전공의를 채우지 않겠다. 그럼 전문의를 채우면 인건비가 폭증하겠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야기죠. 산수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 하기야 윤 대통령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이나 분들이 머리는 똑똑하겠지만 평생 예 그냥 따박따박 봉급 나온 걸 받아 쓴 사람이지 경영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고정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은 예 그냥 시간 따라서 뭡니까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학병원의 박리담의 진료에서 전공의는 너무 많은 환자를 부담했습니다. 60에서 80%를 담당했으니까 이제는 전공의의 적절한 수위를 배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지도 전문의를 배치해서 토론하고 공부하며 진료하는 수련을 지향하겠습니다. 다 돈입니다. 돈이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나라를 이룬 기본 시스템을 부정하고 국민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체계도 부정하고 막 나가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 되는데 북한과 무엇이 다릅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려면 3년 전에 해야 되는가 하면 3년 예고자가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검사 출신이 오히려 법을 안 지키는 아이러니 그것도 입 닥치고 따라가는 공무원들의 비겁함 리더들이 다 썩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세 자녀들이 이런 나라에 살아가야 되는 게 몸살이고 각자 도생 잘하기만을 기도합니다. 6대 빅6의 의사분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면은 내년 3월 달에 여러분들 의평원이 의과대학 정원을 승인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르면 2027년부터 이런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3년 예고자라는 게 다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내규나 이런 걸로. 다 무시한 겁니다. 이 책임을 앞으로 다 지게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법적 형사 고발 문제. 민사소송 문제를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한 영국이 아니라 쿠바로 갈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네요. 이게 한 의료계에 계시는 분이 글을 이분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보시면은 정부는 싼 노예 확보가 의료계에게 목표였습니다. 병원 협회의 이익과 일치됐겠죠. 의료 수가를 계속 낮추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염전 노예가 필요했던 겁니다. 정부는 싼 노예 확보가 의료계에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전문의 병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노예 만들려고 한 대한민국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선택이 아니고 필수지 않습니까? 국민이 보호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의사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하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의 여러분들 백성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납세와 여러분들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는 대신에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문이든 전공이든 아니면 의과대학생이든 간에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사태를 제가 경험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이렇게 약탈하고 수탈하고 뭡니까? 조이고 협박할 수 있느냐 이야기인 겁니다. 후기 조선 인간들만 이러면 우두룩하지 대한민국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부용 같습니다. 정부가 싼 노예 확보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젊은 의사분 같대요. 여기에 보니 장문의 글을 여러분들 기고했는데 어차피 썩을 대로 썩은 소수 필수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겨우겨우 유지되던 제도였습니다. 필수 의료과가 이번 정부에서 결정타를 날리긴 했지만
미개한 국민의식과 의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법조계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필수 이력화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원점을 재검토하더라도 필수 의료의 사망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언제든 본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젊은 의사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국가가 개원 면허제라든지 아니면 진로 유지 명령이라든지 다양한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필수 의료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의사에 관계없이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깨우친 겁니다. 아, 필수 의료과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잘못하면은 완전히 갇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청사의 길이 남을 일을 한 겁니다. 국가가 언제든 본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젊은 의사들 뇌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길은 두 개뿐입니다. 미국식 민영화, 국민들의 무분별한 의료 인용으로 인해 높아진 의료 지출을 건강보험에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게다가 쓸데없이 생명과 무관한 질환도 죄다 건강보험을 처리해 주고 필수 의료와는 거리가 먼 한의학까지 보험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건강보험이 지탱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모두가 다 건강보험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냥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이 일종의 공유제이기 때문에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도 주인이 아니니까 전부가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등장하게 되면 이것도 수가 늘려주고 이것도 수가 확대해주고 뭐 예 급여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해 주는 겁니다. 전부가 다 이름 들어와 가지고 뜯어먹는 겁니다. 에이 김서방도 먹고 이서방도 먹고 다 뜯어먹는 겁니다. 지탱되기 힘들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에 차기 정부가 여러분들 좌파색자가 강한 정부가 등장해서 오래 있게 되면은 결국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민간 보험 이용해가 여러분들 수술 제대로 받는 것이고 공공의대가 확대되면 지금 뭐 무슨 의료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화 되겠죠. 예, 영국식 심하면 쿠바식 공공의료입니다. 이제 의사들도 옛날처럼 공무원처럼 일하는 겁니다. 진로는 무조건 예약 진로에 예약 이후에 6개월 1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 의사를 공무원하고 의사 양성의 모든 재원을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공공의료는 엄청나게 확대될 겁니다. 법적 형사 고발 문제. 민사소송 문제를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한 영국이 아니라 쿠바로 갈 걸로 봅니다. 의사가 면허가 있어도 의사로 일하지 않는 겁니다. 보수가 낮기 때문에 소송으로 몇 억씩 배상 판결이 나면 누가 의사를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 어느 길로 가든 지금의 서민층이 싸고 편하게 누리는 한국 의료는 이미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의료 현장을 아주 잘 아는 젊은 분 같아요. BJ님이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한국 의료가 가는 방향을 칼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나라를 참 잘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런 제도라는 것이 건물 유지 보수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자꾸 고쳐야 되는데 정부가 뭡니까 그런 의무를 다 소홀해가지고 선거도 완전히 망쳐졌고 의료도 망쳐졌고 이제 가면서 계속 망치겠죠. 뻔합니다. 표가 도움이 되면 다 뭡니까? 망치는 겁니다. 후손들에 대한 의무나 책임감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야 될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지금 국회를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윤정부를 보더라도 누구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화전민 경영입니다. 천수답식 경영입니다. 비 올 때 그냥 와다닥 하고 그냥 먹을 거 있을 때 좀 태워서 먹고 축적하거나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는지 기가 찬 거죠. 그냥 짐승의 나라가 된 겁니다. 사람은 축적을 하지 않습니까? 대비하고 준비하고 아껴 쓰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자식 세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짐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은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아껴서 쓰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뭡니까? 나라 돈이나 건강보험이나 연금이나 간에
그냥 공적 성격의 자금이 있으면 전부가 다 뜯어먹는 겁니다. 여기도 공공의대 만들어, 저기도 공공의대 만들어, 여기도 질, 뭐 의료원 하나 만들어, 여기도 이런 공항 하나 만들어주고 천벌을 받을 겁니다. 천벌을.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이런 정신자세를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은 선대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굴럭주럭 굴러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